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1월 31일 토요일 아침 활짝 밝았습니다. 역시 토요일 아침 이를 지키고 있는 MTN의 이반장의 주신민원 처리반의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아, 그래 여러분들. 1월달이 다 갔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 그쵸 뭐 1년이 12달이니까 예, 12분의 1이 간 거예요 벌써. 예. 뭐 송년회 그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2분의 1이 갔어요. 이제 12분의 11 물론 남았습니다. 12분의 1 남았는데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니까 올해 벌써 반이 지난 거예요. 말 되나? 어찌 됐건 간에. 그래 여러분들 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주식 성적표 어때요? 뭔가 좀 느끼신 거 있어요? 뭔가 좀 달라진 거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아직도? 그래 여러분들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주식 성적표 1월달에 괜찮았어 하시는 분도 있고 아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런지 같이 원인을 고민해 보죠. 근데 원인을 고민해 보려면 어떻게 혼자 하시면은 그쵸 뭐 혼자 다 되면은 이반장 프로 볼 필요 없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이반장 프로 많이 보시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1023 02786-1022-1023 여러분들 부담 없어요. 이반장 안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전화 지금부터 주시고요.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무료 문자 지금부터 계속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과연 어떤 분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대구에 사는 박성주입니다. 성함이 박성주. 승주님이요? 네네. 아, 예, 승주님. 연세가 40대입니다. 아, 그래요. 주식하신 경력은? 짬짬이 했습니다. 경영학 좀 전공하고 했어요. 네. 우리 승주님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그랬어요. 12분의 1이 지났다고. 네. 그래요. 올 한 달 동안의 주식 성적표 어떠셨어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네. 무난하신 것 같고. 주식 잘하시네. 아닌데요. 반장님. 겸손한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올해 시장 나머지 이제 12분의 10일 남았는데 어떤 네.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아마 차별화 증세가 장세가 계속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차별화 장세? 예. 네. 다른 종목 계속하고 그래도 박근혜 정부 3년차라서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3년차? 보통은 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년차가 제일 기대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또 3년차 기대해요? 어떤 대통령 보니까 3년차도 괜찮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1년차는 1년차라서 기대, 2년차는 2년차라서 기대, 3년은 3년차라서 기대. 그죠? 네. 매년 네. 기대네? 네. 그래요. 뭐 기대 없는 것보다 기대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요. 우리 승님 어떤 주식이 궁금한,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저는 위메이드요. 아, 위메이드요? 예, 예. 41,000원에 40%. 어휴, 되게 많이 갖고 있네. 예, 또요. 파트론 13,100원에 40%요. 어휴. 또. LMS 21,100원에 10%. 나머지는 현금입니다. 호호호호호호. 주식을 보니까 네. 하신 지가 많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그래요. 네. 두 개 파트론하고 LMS를 그러니까 파트론하고 위메이드를 40-40이나 하셨어요? 네네. 어떤 자신감으로 하신 거예요?
일단은요, 이제 코스닥을 택했고요. 코스피는 좀 이렇게 횡보할 거라 했어, 1월 달에. 네. 코스닥 가운데서 위메이드의 어느 정도 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어, 왜요? 왜냐면요, 중국 진출 미래의 전설 2 이게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카카오 지분도 있고, 그리고 4시 33분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뭐 라스크피어나 에브리타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는데 위메이드는 두 주간은 이렇게 한 3주 전부터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는 거의 오른 게 없고 행보한 그 때문에 이렇게 한번 히든카드로 올해 한번 잡아봤습니다. 올해 히든카드로? 네. 어떻습니까? 히든카드로. 참 이게 예. 아,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이 일단 제가 왜 이러냐면 네. 주식이라는 거는 영원불변하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죠? 네. 모두 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을 하다가 어느 네. 순간 되면은 네. 갑자기 그 말이 싹 들어가요. 네. 무지무지 한두 끝도 없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들어가고요. 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네. 작년에 최고의 업종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네. 모바일 게임 주들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작년에 최고의 업종은 모바일 게임 주들이었어요. 물론 그래요. 모바일 게임도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계속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하는데 네. 그래요. 물론 과거의 경험이 지금 이제부터 안 맞는 경우가 거의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저도 참 이 말을 하기에 조심스러운데 네. 그런데 제가 죄를 뿌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네.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최고의 업종이 보통 그해 예를 들어서 최고의 빅스타 이렇게 딱 선정되죠. 그럼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수왕 딱 선정되면 가수왕이 2년 연속 가수왕도 나오고 막 그러긴 해요. 근데 2년 네. 연속 가수왕 된다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죠? 네. 특히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그 가수왕 할 때 조용필 씨 이후로는 뭐 몇 년 연속 가수왕 막 이런 게 잘 안 나왔던 기억이 나요. 아마 연세가 아마 승진 님도 아마 그런 걸 좀 기억하실 연세일 것 같아요. 제가 네. 왜 이 얘기를 하냐. 작년에 최고의 속된 말로 가수로 따지면 가수왕은 모바일 업종이었어요. 네. 근데 그 모바일 업종이 그러면 과연 올해도 가수왕을 2년 연속 할 수 있겠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어떤 최고의 업종이 그의 최고의 업종이 그 다음에까지 최고의 업종으로 주가를 뽑는 경우는 주식시장에 거의 없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그 이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주식시장에서 이런 걸 봐요. 달리는 말이 계속 더 달린다. 주마가 편. 뭐 관성의 법칙. 한 뭐 쓰지 않고 계속 더 가게 된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죽음으로 내모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법칙이 돼버려요. 이게 뭘까?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작년에 빅히트 쳤던 종목을 업종을 올해도 또 빅히트 칠 거라고 속된 말로 그런 고점에서 들어가게 돼요. 매수를 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왜 그러냐? 개인 심리들을 오랫동안 시장에서 봐왔더니 이런 거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슬쩍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네. 존 덴버 씨인가요? 이제 지금 아마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 유명한 가수. 예. 존 덴버라는 가수가 네.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존 덴버라는 가수를 부르려고 그랬대요.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뭐 1970년대 뭐 이때 있겠죠? 초반 뭐 이때.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존 덴버가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 뭐 그때 최고의 탑 가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어마어마했대요. 부르는 비용이.
그래서 아, 포기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전략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값이 예. 싸지면 그때 아하. 부르자. 그리고 나서 진짜 그리고 나서 불렀대요.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년에 너무너무 좋았던,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그 모바일 업종, 모바일 게임 업종. 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떨어지게 되거나 이러면은 그래. 그때 못 샀는 거 지금 내가 이제 드디어 그 주식을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네, 이해 가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런 경우에 그냥 계속 뭐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명을 다하고 떨어지더라도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 업종이 그럴 수도 있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모바일 업종 올해도 뭐 최고로 엄청나게 뭐 계속 뭐 그거 하고 해서 가냐? 글쎄요. 저는 자꾸 여기에 좀 퀘스천 마크를 다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퀘스천 마크를 다냐? 모바일 게임 업종 저뭐 그거 잘 아시죠? 제가 이제 재작년이 됐죠. 재작년에 하반기에도 계속 컴투스 왜안 갑니까? 컴투스가 왜안 돼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계속 떠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저희 방송 재작년부터 재작년에 보셨으면? 저는 항상 보는데 그 타임대 제가 못 들었는지 기억이 안 아우, 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컴투스 아마 시청자들 기억나실 건데 이게 그 속된 말로 등치 큰 애들끼리 노는 데서 요만한 골목길에서 1, 2등 깡패 1, 2등끼리가 두수비 손잡았는데 왜안 됩니까? 게임비라고 컴투스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 드렸었는데 그때 2만 원대. 그래, 그 그랬어요. 안 샀을 아, 못 보셨구나.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그래요. 근데 거의, 예, 52주 가운데 한 50주 가까이는 계속 아, 방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예. 보셨을 텐데.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 그 당시 네. 저는 모바일 업종은 충분히 될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대 뭐 게임빌 컴투스 말도 안 되고 막 사람들 막다 그럴 때도 제가 뭐 성격이 삐뚤어져서 무조건 왜안 됩니까라고 계속 방송에서 외쳤던 미친놈이 아니라 진짜 될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게임 이제는 오히려 모바일 게임이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직은 조금은 더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계속 경계의 몫을 내는 이유가 지금 생각보다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아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수명 주기도 짧아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이 틀리게 지금 중국계 게임 업체들이 모바일 쪽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전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블루오션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더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쉽게 말할게 그냥 피자가 있어요. 근데 피자에 먹으려고 덤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피자 많이 먹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피자가 맛있더라도. 근데 이제 피자가 맛있다는 걸 알고 여러 놈이 다 달려들었어요. 아무리 피자가 뭐 조금 더 커진다 그래도 워낙 많은 놈이 먹겠다고 덤벼들면 이제 피자 먹을 몫이 작아지겠네요 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바로 지금 게임이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가 맞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뭐 미래전설2 이런 게 지금 중국 모바일 모바일 게임 쪽으로 기대감도 있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특히나 이 한번 요걸 보죠. 위메이드. 이게 위메이드의 실적입니다. 위메이드 실적인데요. 실은 위메이드의 실적은 형편없어요. 작년에도. 지금 위메이드 사람들이 주가 올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대부분 다 이겁니다. 4분기 실적 되게 좋을 거다. 근데 4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죠? 4분기 실적이 만약에 생각보다 그냥 또별 볼일 없으면 그럼 뭐예요? 실적 좋을 거다 했던 것도 그럼 또 거짓말이잖아. 그럼 위메이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 딱 하나예요. 맞습니다. 좀 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 카카오 지분 한4% 정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위메이드 그 부분인데, 그거보다 위메이드를 제가 혹시 이제 이게 상장되고 나면 저는 위메이드는 거의 요거까지가 위메이드는 이제 생명을 다하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아까 얘기하셨던 신에게는 요즘 여러분들 광고 혹시 그 광고 보셨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팍 비가 오는데, 신에게는 아직 황비용과 아우크슬리우스가 있습니다 하는 광고
시청자들 기억나세요? 요즘 보고 있는 거 가끔씩? 혹시 그 광고 보셨어요? 네. 못 보셨어요? 맞습니다. 봤죠? 그 여러분들 그 테레비 보면 요즘 광고 케이블 같은 데나 보면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비 오는데 딱 이러고 이순신 딱 하고 신에겐 아직 황병과 그럼 황병이 어! 하고 넘어 들어오고 아울렐스가 네. 그럼 스파르타 하면서 그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아마 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영웅이라는 광고죠. 그게 4시 33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4시 33분이라는 회사, 회사 이름이 뭐 이래? 라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4시 33분이라는 이 회사가 실은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 잘 아실 거예요. 왜 4시 33분이라는 회사를 엄청난 회사로 보냐면 그 4시 33분의 오너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 예, 뭐 게임이나 이쪽, 이 인터넷 쪽에 거의 뭐 엄청난 뭐 신화 같은 양반이죠. 그 대표가. 그분이 손을 대가지고 그분 이력도 되게 특이해요. 그 제가 왜 4시 33분이라는 회사를 좀 눈여겨보냐면 그분이 제가 알기로 심리학과 교수세요. 심리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심리학과 교수 출신인데 저도 그분 양력이 하도 옛날에 특이해가지고 야, 이런 분이 이렇게 했네 야 하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벤처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벤처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뻥뻥해서 이제 그 벤처 이런 거에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 된 분인데 그분이 세운 회사가 4시 33분이에요. 또 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4시 33분이라는 회사가 아직 비상장이죠. 네. 이 회사가 이제 곧 상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게임업계에 있어서는 모바일 게임이나 이쪽에 있어서는 최고의 진주 같은 마지막 진주 같은 저는 회사라고 봐요. 4시 33분. 근데 거기 지분을 한 25~6% 정도 갖고 있나? 그죠? 한 그 정도 되지 않나요? 24%?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메이드가 그 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메이드는 솔직히 뭐 미래전설이 중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실적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하나도 안 따라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 회사의 주가 오르는 거는 다음 카카오 지분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카카오 근데 지금 이미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써먹은 거야.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재료는 제가 봤을 때 4시 33분에 상장입니다. 그것까지만 상장되고 나면 이 회사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4시 33분에 대한 아직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게 또 한번 이슈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홀딩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게 더 얘기가 나오고 혹시 그게 주가에 좀 반영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분이 40 지금 현재 40%나 들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분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 회사의 지금 특성이 어떻고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처한 위치가 어떻고 이런 걸로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미래전설 2니 뭐 이런 게 뭐 중국 출시 뭐 한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별로 주가에 저는 별로라고 봐요. 솔직히 찬물 끼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4시 33분에 상장으로 해서 그게 만약에 주가에 반영되면 그걸로 이제 이 회사는 주가는 그때부터는 이제 속된 말로 우리가 거의 피크를 찍는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네. 반장님 그러면은 실적 나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거 알면은 저 실적 자세하게 미리 알면 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잡혀가요? 예. 네. 저를 왜 콩만 먹이시려 그럽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죠? 예. 네네. 그래요. 파트론 13,100원인데요. 40% 13,100원 40%인데 이건 짧게 짧게 할게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은 다 뚫어냈는데 이평선 저항은 뚫어냈는데요. 워낙 매물이 되게 많아요. 예, 보통 이런 경우에 업종이 앞으로 더 좀 관심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근데 일단은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길게 가져가진 않습니다. 특히 40%나 들고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요 한 20%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반 정도만 지켜보세요. 계속 지켜보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비중 축소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LMS인데요. LMS 21,100원에 10%에요. 21,100원 10%인데 LMS 같은 경우에 손절 가격만 딱 드릴게요. 이건 지금 계속 조정받고 있는 구간인데 이거는 17,500원을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17,500원을 딱
깨면은 손절하시고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더라도 좀 저항이 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조금만 수익 나면은 2만 뭐 한 1,000원 뭐 요 선에서는 이익 실현하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반장님. 네. 내구에는 왜 강의를 안 하시죠? 아, 그래요. 어떻게 이거는 제가 일정을 잡는 게 아니라 또 일정을 잡아 주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일정 조정하다가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다다음 달부터는 아마 포항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3, 4월 종행. 예, 네, 그러니까 포항 쪽으로 또 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되도록이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많은데요. 아 예. 포항보다는 인구가 많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를 간절히 찾으셔서 감사하고요. 꼭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이번 주말이 약간 날씨가 추워요.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게, 마지막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김원장이 진행하는 주식포럼 김원장의 주식면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서울에서 올해 첫 강연을 합니다. 마포에 사는데요. 예, 마포 공동역에 있죠.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오늘 하는데 아마 지금 한 달 동안의 시장을 보고 시장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나 좀 이게 뭔가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와서 이렇게 점검을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도 내가 지금 방향타를 잘못 잡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방향타가 점점 더 틀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 방향타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듣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2월 7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KTX 광명, KTX 역사 광명시에서요. 서편 제1층 대회실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뵈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2부 오늘 첫 코너죠.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누루두루두루. 강영민 대표가 나오는 상승통행. 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십시오. 오, 저 수익률 깜짝 놀랐어요. 와, 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수익률 대충 봤는데,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똑같은 선에서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시작하고, 그 수익률 안 나오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예? 먼저 산 것도 아니라 다 가르쳐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시작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2부 첫 코너 강민 대표 오늘 나오니까 기대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연결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그 저번에 한번 저기 했었는데요. 그 수원에 사는 김광수인데요. 예, 예. 예.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롯데쇼핑이요. 아, 그래요? 삼성 엔지니어링 예. 매수가 얼마예요? 매수가 그때 6만 천 원이요. 네. 비중은요? 그 비중이 그때 30%요. 30%에. 예. 그 롯데쇼핑은? 예. 롯데쇼핑은 31만 원이요. 예. 40%. 예. 예. 아유, 근데 우리 광수님. 저번에 전화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막 따지시는 줄 알고 제가 긴장했어요. 예예예. 예. 그래요. 강수님 방송 오래 보셨어요? 예예. 예. 강수님 뭐가 잘못됐는지 느끼세요? 저의 방송 오래 보셨으면. 아니 그게 잘 몰라서 그렇게. 몰랐어요? 예, 제가 예. 계속 작년에 내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 작년에 계속하고, 올해도 계속 이야기 드렸고. 그냥 한쪽이라도, 한쪽길로 흘러서 그런지 그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광수님 포트 0점이에요. 아, 그래요? 0점짜리 포트예요. 아. 예,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0점짜리입니다.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기분 나쁜 건 없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광수님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 광수님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조차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세게 얘기해드려야지 광수님이 확 이게 잡혀요. 예. 제가 광수님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수님 포트 빵점입니다. 아. 삼성 엔진이랑 롯데 쇼핑인데요. 오, 예, 빵점이에요. 왜 빵점이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올해도 얘기하고. 몸을 좀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아. 너무 무거워요, 종목들이.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아. 기억나세요? 아, 예, 예. 제가 왜 빵점이라 그런지 알겠죠? 몸이 무거울 대로 무겁게 가져가고 계세요. 아. 이러면 이제 시장에 답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빵점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으셨죠?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이거 잠깐 차트 한번 예, 잡아주신데요. 여러분들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아유 이 반장 무슨 몸을 가볍게 가지고 장에 계속 해야 돼. 에이 그냥 한번 보세요. 거래소고요. 예 이거 코스피예요. 코스닥이에요. 예. 다시 보세요. 코스피예요. 코스닥이에요. 코스도 꼭 코스닥이라는 게 아니라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개별주를 좀 뜻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계속 몸 가볍게 가져가세요. 가볍게 가져가셔요. 그럴 때 작년에 뭐 10월에 거래소 조금 반등하니까 방송에서 다들 무슨 뭐 대형주가 이제 뭐 대형주 장세다. 그리고 코스닥 좀 그때 그 상황 때 10월 달에 코스닥 이렇게 밀리니까 예, 코스닥 아니고 기억들 나세요? 방송에서 하나같이 다 대형주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대형주 가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이라도 그때 10월 달에, 11월 달에 방송 뭐 못 믿겠으면 다시 돌려보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전 자신 있으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그때 대형주 하셔야 됩니다. 대형주로 이제 시장 바뀝니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몸 가볍게 가져가세요. 가볍게 가져가세요. 가볍게 가져가세요. 얘기했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증명되고 있죠. 예. 여러분 제가 무슨 점쟁이라서 뭐 신기가 있어서 막 이걸 뭐 내다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장을 읽다 보면 계속 꾸준하게 읽다 보면 시장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흐름이 읽혀져요.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말씀 다 드리고 도움되시라고 여러 얘기를 해도 흐름을 믿지 않고 올라갈 때 올라간다는 사람들만 믿고 빠질 때 빠집니다라는 사람들만 믿고 계속 그런 방송 좋아하시고 그런 방송 얘기하고 그런 데만 귀 기울이다가 다치시는 경우가 거의 많으세요. 아. 전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도 우리 저는 광수님한테 뭐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요만큼도 없어요. 왜? 예. 광수님 솔직히 말해서 아마 웬만한 방송 다 보셨으면 광수님 포트 이거 정상 포트라 그래요. 예. 네. 근데 죄송한데 광수님 포트 이거 정상 포트 아니거든요. 누가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롯데 쇼핑 하나하나씩만 보면은 정상 맞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이것만 전부 이렇게 딱 들고 있어 버리면은 이거는 정상 포트가 안 돼요. 종목이 이상한 무슨 뭐 이상한 야리꾸리한 종목이 아니라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합침으로써 시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합침으로써 마이너스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지금 광수님은 이거를 먼저 고치시지 않으면 광수님 죄송한데 이제 특히 뭐 올해 지금 1월달 지났는데 2, 3, 4월 계속 가도 별 기대 못해요. 그래서 광수님은 지금 이걸 먼저 손을 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떤지 무슨 뭐 롯데쇼핑이 어떤지를 분석하기 전에 강수님은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개인들이 특히나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형주에 대한 생각을 못 버리세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뭐 오늘 강의 때도 그 얘기하겠지만 대형주 전에는 여러분들 제가 시장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때 대형주는 우리는 수익을 많이 먹기 때문에 대형주 보통이에요. 안전하기 때문에 대형주 많이 해요. 보통. 수익 들라더라도 안전하기 때문에 대형주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솔직히 요즘 대형주 안전해요? 아니, 지금 흐름상 느끼기에는 그런 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자고 일어났더니 글로비스 뻥! 하고 한가야.
무슨 삼성테크니 삼성이라 해서 믿고 있었더니 뻥 하더니 하한가야. 그렇죠. 전 솔직히 요즘 대형주 하라 그러면 전 요즘 대형주 웬만한 거 솔직히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전에는 안전했는데 들먹더라도 안전해서 참았는데 이제는 뭐 장 끝나거나 뭐 아니면 갑자기 잔데 뻥 하고 유상증자 발표하고 뻥 하고 무슨 뭐 회사 매각 발표해가지고 하한가 바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들어가고 이거 무서워서 이거 하겠어요 어디? 이제 대형주?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시장이 바뀐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걸 감지를 하시는 분들이 현명한 투자인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대형주 아유 전 안전하니까 무슨 대형주 몇 년 동안 들고 있으면 되겠죠. 옛날엔 그랬어요. 이제부터 아니라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판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쉽게 말하면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투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는 게 그겁니다. 이제부터 과거는 한 게임 끝난 거야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게임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룰로.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예요. 새 게임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번 게임이 끝났는데 아직도 저번 게임 룰 잡고 요번 게임을 하겠대. 지금 여러분들 주식 어려운 분들 거의 다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에라입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는데 그 게임의 룰이 바뀐 걸 모르고 계속 전에 게임의 룰 가지고 덤비니까 당연히 어렵죠. 왜? 게임의 룰이 안 맞는데 이번 게임은 룰이 그게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일깨워 드리려는 게 그거예요. 개인 투자분들 이거 바뀌셔야 돼요. 마찬가지야. 삼성엔지니어링 지금 요즘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엔지니어링 뭐 조정 받고 또 뭐 하더라도 조정 받고 올라오고 막 이런 모습 나올 거예요. 예. 왜 특히나 그리고 뭐 요번에 의미 있는 글이 나온 것 같은데 제 생각하고 똑같은 글이 나왔더라고요. 삼성엔지니어링이 이게 주가가 쭉 빠졌던 게 특히나 저것 때문에 이랬는데 합병이 깨지면서 그랬는데 그렇죠. 삼성엔지니어링은 요번에 합병 제가 봤을 때 전 다시 시도한다고 봅니다. 왜냐? 삼성엔지니어링 요번에 삼성테크의 매각 발표했잖아요. 그죠? 저번에. 그렇죠. 필요 없는 거는 삼성도 이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회사한테 시너지 안 나는 거. 팔아버릴 예. 거면 엔지니어링 진짜 필요 없는 회사라면 엔지니어링도 팔려고 할 겁니다. 근데 아. 엔지니어링은 필요 없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왜? 물산하고 중공업에 건설하고 합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야 시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저번에는 주주들이 뭐 많이 반대해가지고 실패했지만 이거는 예. 냅둬서는 좋을 게 없어요. 왜? 지금 팔고 합치고 하고 있는 판인데 삼성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 다시 도전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전 한번 실패했다고 게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 하고 전 덤빌 것 같아요. 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그거에 관련된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저하고 그 생각이 굉장히 비슷해요. 저도 그 생각이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건 서로 그렇죠. 아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단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계속 조정받고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은 나올 거예요. 근데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겠죠. 갑자기 뭐 나아지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그럼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아진다는 얘기인가요? 네네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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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예예. 조금씩 조금씩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아마 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 뭐 30%인데 저는 예.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또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전 절반 예. 정도는 좀만 더 올라오면은 손절해서 예. 현금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현금 비중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몸이 무거워서. 그래서 예. 딱 한 15%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롯데쇼핑인데요. 롯데쇼핑은 아주 쉽게 말해서 무슨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통주 올해 굳이 유통주 할 일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 예, 유통주는 뭐 소비가 많이 회복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소비 회복 올해는 아니에요. 아...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아니에요. 지금 정부도 여러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도 소비가 늘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려면 먼저 집값이나 여러 가지들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오르는 거 나서 그 다음 소비가 열리거든요. 열리더라도. 그래서 올해는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좀. 그래서 지금 쇼핑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 왜 자꾸 이런 거에 현혹되나 하면은 이런 거예요. 대형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겠냐. 과거에 그런 마인드로 지금 대형주를 거의 접근하셨거든요. 그게 네, 함정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아...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 때는 좀더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는데 방송에는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요럴 때라도 예. 잠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지금 함정이 그거예요. 대형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요만큼에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하는데 아니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올라옵니다. 이제 대형주 전에는 빠지면 올라와줬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올라올 리스크가 있어야 올라와줘요. 그게 개인들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한 6, 7만 원까지만 가면은 20한 6, 7만 원까지만 가면은 절반 정도는 손절해서 현금화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6, 7만 원 정도 올라오면 예.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손절해서 예, 예. 현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광수님 좀 세인 마인 좀 멘트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도 예. 광수님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 하여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만장의 주식면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요. 전화 많이 주시죠? 02786-1022-1023,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제가 뭐, 지금 좀 전에도 멘트하고 했지만, 이제 오늘 2부에도 강용민 대표 나오고, 이제 이런 거 하지만, 실은 저희가 이거 굉장히 리스크하게 방송하는 편이에요. 우리 방송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굉장히 리스크하게 하는 거죠. 왜? 아니, 굳이 뭐, 왜 네 의견 그렇게 세게 얘기하냐? 아 그냥 대충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빠지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 다른 데 같이 하면 되지.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강영민 대표 상승 통행도가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게 여러분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저희 방송 제 생각이 그래서 그래요. 저희 방송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맨날 말도 안 되는 무슨 급등주 속된 말로 약 파는 방송들 그런 방송들 보면서 여러분들 맨날 어디서 상처받고 저기서 뭐 찡기고 이러지 않고 그래. 그럼 우리 방송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도로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드려보자 라는 게 저희 방송의 생각이에요. 지금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저희 방송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보면서 많이 좀 생각이나 마인드가 틀려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꼭 시청자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주식이라는 거 깨지든 안 깨지든 간에 벌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라는 걸 좀 자기 식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올바른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틀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모르고 좀 그때는 안타까운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점점 두 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바뀌겠죠. 좋아요. 빨리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이 반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천안입니다. 예. 천안의 성함이? 홍근민. 김근. 홍자. 김근홍? 홍근민. 김근님. 아, 몰라. 김 선생님. 우리 김 선생님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기 제일 기회예요. 제일 기회 몇 스코 얼마예요? 야, 저기 16,750원이요. 16,750원에 몇 프로요? 30%요. 어이구, 예, 또요? 그리고 저기 LG 디스플레이. 네. 예, 15,190원, 35,190원이요. 비중은요? 30%요. 예. 이렇게 두 개인가요? 아니, 삼성 SBS예요. 삼성 SDS, 예, 아, 예, 몇 수까요? 11만원에 30%요. 어이구. 아이고 몸이 이분도 다 무거우시네. 그래 몸이 다 무거우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그럼 뭐 소란 안 보기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주식 현재 뭐 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코스타는 이제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그럼 집에서 그럼 어디 댕기다가 집에서 그럼 컴퓨터 다친 걸 테레오보고 그럼 조금 사면 팔고 그래 그럼요. 뭐. 삼성 SDS를 11만 원에 사셨다고요? 11만 원이요. 11만 원이요. 장외에서 사셨어요 옛날에?
아니 얼마 전에 사는 삼성 S 저 삼성 S 짜리고 삼성 SD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삼성 SDS 삼성 SDI요. 삼성 SDI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저기 삼성에서 나 이거 11만 원 샀는데 얼마 전에? 삼성 SDI겠죠? 예예예 예, 그건가 봐요. 예. 발음이 다 잘 안 나와서 이게. 그래요. 주식하신 지 진짜 얼마 안 되셨구나. 예 삼성 뭐. 다 얼마 안 됐어. 다 1월 들어 샀어요. 얼마 전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냥 우리 그 김 선생님한테는 예. 종목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적인 그림을 필요한 그림을 그냥 조금 네.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 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 하신 지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종목 자체도 조금 하신 거 보니까 진짜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주식을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 종목을 하고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좀 무거우세요, 몸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35,150원이에요. 지금 딱, 예, 여긴데요. 문제는 삼성 LG 디스플레이에 지금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를 뭐 깊게 설명드려도 우리 김 선생님이 들으셔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처한 위치가.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뭐 지금 계속 올라오고 하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패널 가격이니 이런 것들 올해 그나마 저는 올해 IT 중에 전 반도체보다 오히려 차라리 그 디스플레이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가져요. 지금 뭐 반도체 왜 그러냐 업황 좋고 한데 근데 혹시 반도체 쪽 이야기 나오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반도체보다는 그래도 올해 업황이 디스플레이가 저는 오히려 더 주가 흐름으로는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계속 홀딩하고 지켜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근데 요번에 지금 주가 오르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게 워낙은 보통 1월 달은 패널 가격이 좀 약해지는 달이에요. 왜냐? 12월 달까지 많은 TV를 팔기 때문에 보통 11월 정도까지는 11월 말이나 이때까지는 패널을 미리 그 속된 말로 TV 만들고 이러는 애들이 패널을 많이 미리 사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간 안에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2월 중순에서 1월에는요. 이 패널 가격이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은 달들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패널 가격이 별로 그다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그 기간 동안에 주가도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는 주가가 실은 LG 디스플레이가 나온 겁니다. 그런 게 좀 포인트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좀 아마 놓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요번에 주가가 지금 버텨주는 거는 의외로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홀딩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손절 가격을만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일단 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시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을 31,000원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31,000원이 깨지면요. 김 선생님, 요거는 그냥 손절을 해주세요. 위로 올라가면 좀 더 홀딩하고 가셔도 되고요. 이해되셨어요? 네네네. 예, 일단 먼저 그게 가장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기획인데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갭 매우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갭 매우라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조심해야 될 갭들이 있어요. 그런 게 서울 반도체 이런 것들은 제가 조심해야 되는 갭이라 그랬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는 더 밀렸죠. 그리고 제일 계획은 저번에 제가 한번 상담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갭 메꿀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네. 진짜 메꾸는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못 메꾸는 갭이 있고 메꾸는 갭이 있어요. 그럼 회사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만 무조건 보시면 안 되고요. 근데 아이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이제 점점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일기획은 작년이 조금 워낙 제일기획이 진짜 추진해야 될 것들을 추진 못했어요. 저도 추진할 줄 알았던 게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그 쓰러지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제일기획이 좀 추진해야 될 것들을 추진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이 추진할 것들이 추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가 흐름들 봤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정이 살짝 뭐 나오고 하더라도 좀 더 홀딩하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네네. 조금 더 홀딩하고 가보세요. 네네. 그리고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30%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마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올라오다가 다시 밀리다가 요새 좀 올라오고 하는데요. 요거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가냐라는 질문 요즘 가끔 받아요, 제가.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바로 쭉쭉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조정 받으면서 뭐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도 SDI 같은 경우엔 여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SDI는 쉽게 밀릴 주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기나 삼성테크닉하고 비슷하게 물론 IT 3인방으로 해가지고 이 SDI를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걔네들하고 근본적으로 체질이 좀 틀려요, SDI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SDI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자리를 점점 잡아갈 거예요. 여기서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 속된 말로 여기서 이렇게 쭉 더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런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까지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요 가격대로 홀딩하고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만 원 정도인데 아직 수익이 좀 나 있는데 대신 14만 원 근처까지 가면요. 14만 원 갖고 계신 거 절반은 이익 실현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네. 절반은 이익 실현하고 절반만 가져가세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포트 전체적으로 한 종목을 너무 디테일하게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김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포트 전체에 대한 운영법을 말씀드리는 게 현재는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디테일한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제가 저기 반장님 거 한 2년 전부터 보고 있는데요. 네네. 뭐 몸 좀 낮추라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이제 좀씩 실천하세요. 예예예. 예,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뭐 추우니까 요 주말 추우니까 반짝 추위 때니까 추위에 건강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수원서 뭐 대전서 강의한다고 갈라다가 천안이 중간이기 그래요. 때문에 뭐 그래요. 다음에 예. 할 때 한 번 또 오세요.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미너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죠. 예,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올 첫 서울 강연회죠. 예, 마포 공덕동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회관 예, 6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방송에서 못한 부분들 더 디테일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드려요. 근데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 뭔 얘기 하나 봐야지 이러고 감시자 가치가 계신 분들. 근데 아, 뭐 그렇게 그러면서까지 합니까? 저 거기서 사고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진짜 필요한 분들만 오세요. 보면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주 내가 강의할 때 아주 레이저 맞았어. 눈에서 그분 레이저 나와서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재밌게 와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예 2월 7일 경기도 광명입니다. 광명시 KTX 역사 예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여러분들 오후 2시부터 역시 찾아뵈니까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2부 첫 코너에 예 강영민 대표의 상승통행. 여러분들 어떤 예 상승통행이 다 나옵니다. 진짜 그 어떤 종목을 며칠 날 사서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거 있잖아요. 예 속된 말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좀 이따 다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 몇 프로인지. 저 깜짝 놀랐어요. 오, 보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은 아니더라. 플러스더라. 예.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 편입군이 이번엔 또 다음 달에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그것만 해도 진짜 도움 되시겠더라. 그래요. 기대 많이 하시나요? 좋습니다. 스피드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예, 보령제약입니다. 예, 보령제약. 보령제약 25% 4만원입니다. 25% 4만원인데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4만원. 여기서 워낙 보령제약은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조정 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 저항 돌파 하려고 시도 중인데, 이건 좀 보자고요. 돌파 될지 안 될지는, 그죠? 그리고,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손절 가격은 요번에 다시 내려와서 이거 37,500원 깨면 안 돼요. 그죠? 예. 거기 내려오면 여기서 그냥 돌파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밑으로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손절 가격 잡고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돌파되면 어느 정도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다음 종목. 예,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30% 11만 원인데요. 전 여기서 그냥 절반 정도는 손절하세요. 이거.
왜냐면 현대제철 제가 계속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철강주. 철강주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좀 기술적인 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주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좀 올라오면은 방송에선 다 말 바꿔요. 이제 상승입니다. 이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니까. 제가 안 된다고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실 때 들으세요. 안 돼. 이거 회사가 근본적으로 좋아지려면 그 이런 큰 종목들은 거시경제 환경이 바뀌는 게 확실하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절반 정도라도 이익 실현하세요. 아, 이익 실현된다. 그 현금 확보하세요. 지금 이거 해서. 다음. 네, 메리츠종금증권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20% 4,000원인데요. 메리츠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회사 자체의 어떤 메리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오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오르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손절 라인만 잘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됩니다. 이건 3,500원 종가로 3,500원 선 조져볼게요. 그래서 3,5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증권업 자체의 어떤 그런 걸로 이 회사는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래요. 다음 종목. 예, KTNG인데요. KTNG 같은 경우에 8200원 현재인데 91,600원 20%, 91,600원인데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배당의 매력도 없어졌고. 그리고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부분. 그게 KTNG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82,000원에서 85,000원 사이에 반등 오면요. 이거 그냥 손절하고 현금화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20% 갖고 옛날 같이 기다리시는 건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다음 종. 예,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지금 꾸준하게 조정받고 있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꾸준하게 조정받는 종목은 굉장히 튼튼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까지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켜봅니다. 근데 단 손절 가격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56,000원 손절 가격 드릴게요. 56,000원 안 깨지면 계속 지켜보십시오. 왜냐? 얘가 지금 여기가 고점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조정받고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계속 얘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냅두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요번에 실적 미스 발표했는데도 다시, 예, 그날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제 빠질 만큼은 다 빠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7만원인데 이거는 30%인데 이거는 좀 홀딩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저런 가격에서 샀으면 또 틀린데 이게 7만원이면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요번에 실적 미스까지 발표했는데도 다시 기어 올라오잖아, 이 정도. 그래도 이렇게 푹푹 안 빠지고 그런 거 보면 얘는 여기가 거의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홀딩은 하고 계셔보세요. 근데 단 7만 원 위에 올라가면 갖고 계신 거 손실 안 보는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손절, 아니 그 현금화하세요. 다음 종목. 예, CKH인데요. AH, 예, CKH인데요. CKH 같은 경우에 30% 5,000원인데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조정받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올라갔다가 그 다음 치고 나와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나마 안 밀리고 계속 여기서 조정 주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강하다고도 솔직히 말 못 드립니다. 왜냐? 치고 나올 타이밍들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 가격 제가 3,000원 드릴게요. 이건 3,000원 깨지면 손절 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그 가격 가지고 손절 가격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1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잠시 후 2부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강영민 대표의 상승 통행이 2부에 바로 첫 코너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예, 어떤 종목, 과연 수익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들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